지난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사상 처음으로 1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억 가까이가 급등한 건데 정부가 7월 조사부터 표본 수를 대폭 늘린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7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11억 930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6월 9억 2,813만 원에서 무려 1억 8,117만 원 오른 겁니다. 부동산원이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7월부터 표본수를 17,190가구에서 35,000가구로 2배가량 늘리자 한 달 사이 가격 상승폭이 20% 가까이 급증한 건데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 또한 9억 4천만 원으로 전달보다 4,481만 원 올랐고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6억 1,558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민간과 정부의 통계가 굉장히 많이 달랐는데 이게 표본을 늘리니까 또 가격이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KB부동산, 부동산114 등 민간기관이 발표하는 통계 대신 2013년부터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부동산원이 집계한 통계를 활용해왔습니다. KB부동산은 호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원 통계가 더 정확하다는 그런 게 정부의 입장이었는데요. 하지만 부동산원이 표본수를 늘리자 조사 결과는 KB부동산 등 민간기관의 수치와 거의 같아졌습니다. KB국민은행이 조사한 7월 평균 아파트값은 11억 5,751만 원입니다. 시장 상황을 좀 더 가깝게 반영하게 된 점은 다행이지만 그동안 정부의 집값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